나도 잘 모르겠다.
좋은 일도 하고 하는 김에 돈도 벌어보지 않을래? 어떤 녀석이 타이거 클로한테 착살나게 생겼어. 그 전에 구해달라는 거지. 생각 있어? 자세한 건 첨부했어. 요번 물어보게 하지 말고. You
간 좀 그만 보고 때리라고!
다들 밀지 마시고 물건은 충분히 있으니까. 전부 신상! 조립라인에서 방금 나온 완전 새것! 수송대에서 어제 막 빼낸 물건 입죠? 막아! 더럽히 막아! 야, 이 병신 새끼야! 씨발, 간 좀 그만 보고 때리라고! 막아! 더럽히 막아! 야, 이 병신 새끼야! 씨발, 간 좀 그만 보고 때리라고! 씨발 족 같은 게 센 척이래.
러시원? 그래, 난 맞아. 널 빼내라는 의뢰를 받았어. 그럴 수 있겠어? 이봐, 이제 이런 경기도 벌써 43번째. 이 정도 멍청이야 별거 아니라고. 출발할 때 말해. 바로 뒤따라갈 테니까. 잠깐만, 금방 올게. 그래, 그럼 일어나. 튀어야지. 어디든 따라갈게. 근데 중간에 일이 터져도 도와주진 못해. 보다시피 내 상태가 이랬어. 내가 처리할게. 그래서 돈 받는 거니까. 이제 끝났어. 얼른 가봐. 그럼 이제 마무리 짓자.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러든가. 근데 그건 그렇고, 대체 누가 날 빼내려고 돈까지 쓴 거야? 결정해, 지금 당장. 말 못해. 업무상 비밀이거든. 용병들이 이제 윤리 규범도 지키냐? 난 지켜. 넌 좀 수준이 있네. 도시가 널 집어삼키지 못하게 버텨. 만약 버티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남겨야 돼. 노지원을 구했다는 얘기 들었어. 솔직히 인상적이야. 진짜 프로답게 처리해줬어. 의뢰 완료 처리하고 돈 보낼게.
그렇지! 그렇게 하라고! 막아! 너도 피막아! 야, 이 병신 새끼야! 오늘 이런 장난칠 기분 아니야? 나오라고! 안 좀 그만 보고 때리라고! 넌 이제 죽였어! ナイトシティの最新情報。
city or a rifle for a trip out of town. Militech. Protection for every occasion. 请注意，向其他路面用户使用武器是不受第二修正案保护的行为。To all Night City residents, caution. Night City is experiencing a period of unusually high temperatures. Please take care and stay in shape. 존스라는 녀석을 도와줘. 물어보면 아니라 하겠지만 얼른 안 도와주면 그 황소고집놈 그대로 죽을 거야. 기잔데 나랑 아주 친해. 찾아서 나한테 데려와줘. 혹시 저항하면 강제로라도 데려와. 말했듯이 고집이 센 친구야. 자세한 건 첨부했어. 있나? 아! 영영 숨을 수는 없을걸.
나한테 돈 좀 주세요.
Thank you.
허벅지가 찢어졌어요. 저요? 저요? 뭐 터져버렸죠. 뭐해? 그 왜 평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. 싸지 못한 말이. 신세가 되거네요. 그렇죠. 게다가 그 임플란트는 어쨌는지 알아요? 도로 회수에 갔어요. 그리고 이 1세대 쓰레기로 교체했다니까요. 저희의 모든 걸 뺏어가고 무슨 쓰레기 취급을. 괜찮아요. 이해해요.
옆사람이야? 말해, 속이 전에. 아니야, 시발. 난 V야. 레지나가 보냈어. 레지나? 시간. 계속 조시나 깔아보 전에. 오는 길에 네 인터뷰 들었어. 네가 피대에 나타난 순간 방송을 시작했거든.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적어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지. 총알은 있냐? 왜 자살한다고 협박했던 거야? 기업에서 내 입을 막으려고 보낸 놈인 줄 알았지. 결국 뒤졌을 거란 소리네. 내 손으로 죽을 수는 있겠지. 그 개자식이 모든 걸 통제하지만 내 죽음은 내가 정할 거야. 내 손으로. 레진한테 이 말도 전해. 난 개처럼 물러 터지지 않았다고. 너한테 사살 명령이 떨어졌어. 뭐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. 아하. 뭐 난 좆도 신경 안 쓰는데 레진아는 널 돕고 싶어해. 날 도와? 도움이 필요한 건 그 여자지. 레진아는 내가 아는 최고의 언론인이었어. 씨발, 내 우상이었다고. 근데 지금은 영혼을 팔았잖아. 난 절대 신념을 팔지 않아. 레진아가 우상이었다고? 나뿐만이 아니지. 나이트시티 최고의 리포터였으니까. 이젠 픽서잖아. 그러니까 신념을 버린 거라고.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. 언론계에도 씨발 뭔가 의미가 있었다고. 우린 본래 그 개새끼들의 더러운 행적을 추적했어. 근데 지금은 폴트가 아라사카의 손바닥 안에 있는 노릭이라는 걸 밝혀도 씨발 아무도 상관 안 해. 사람들이 저도 상관 안 한다면서. 그런 기사는 왜 쓰는 거야? 사람들이 너처럼 이렇게 질문하게 되거든.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야. 이 한 톨의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서 커다란 반향이 될지 누가 알아? 시도할 가치가 있겠다 싶었지.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? 기업들한텐 그냥 파리 새끼일 뿐이야. 그럼 계속 앵앵대하겠네. 그들이 잠 못 들어가며 신경 쓰는 건 언론이 아니야. 진짜 정보력을 지닌 픽서들이. 그래, 맞네. 요리 노브를 잠 못 들게 하는 게 레지나일 테니까.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지. 레지나가 어떤 사람인지, 뭘 위해 싸우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가서 만나보면 되잖아. 으흠. 레지나한테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. 맥스? 얘기는 해볼게. 하지만 그게 다야. 그거면 돼. 알았어. 우선 몇 가지 다운로드 할 게 있어. 그래, 그렇게 해.
운전사를 보냈다고? 이야, 다음은 뭐야? 샴페인? 암시장 합성 시계가? 낭비할 시간 없어. 출발해! 몸 조심해. 그래, 너도. 도와줘서 고마워. 그 황소고집을 설득했다니 대단하네. 이젠 내가 처리할게. 의뢰 완료야. 어차피 다 개판인데 뭐.